오늘의 첫 소식입니다.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.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해 소아 청소년 확진도 부쩍 늘고 있는데요. 네,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심다혜 기자입니다. 은평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. 학부모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.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,000명대 후반 발생했습니다. 그중 10대 이하 환자가 약 15%로 높은 상황입니다.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3명이 확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청소년 확진자의 17%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한 청소년도 미접종일 경우 위중증 환자가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. 12, 17세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 완료군의 25배가 높았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96.1%,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100%였습니다.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에서도 하루 동안 10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신규 환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60대 이상 고령층. 문제는 고령층 환자가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.4%를 기록했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증 병상은 121개뿐입니다. 서울 시립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늘리는 부분, 그다음 민간 협력해서 늘리는 부분 해가지고 이 병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기본 접종과 3차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서울에서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0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9.5%입니다.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.